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을 한번 잘 되새겨 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을 항상 괴롭혔던 거는요.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아니, 더 정확히는 두 가지죠. 뭡니까? 서술형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기서 틀렸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얼추 맞고요. 이 어법과 서술형에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상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어법과 서술형이 중요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여기에서 어법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주역고라면 고2 때도 어법이 중요했었습니다. 고2 때도요. 근데 지금 매년마다 트렌드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닐 거냐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서술형과 어휘에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틀리게 될 거란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매년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린 이유를 작성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 틀린 이유를 작성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이 작성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일단 서술형,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두 번째, 객관식, 단어 뜻을 몰라서 못 풀었다. 이두 가지가 대부분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는 피드백이었어요. 서술형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대요. 그럼 시간이 없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객관식에서 시간을 왜 많이 썼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내가 학습이 덜 됐거나. 둘중 하나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전에 뭐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요. 제가 작년에 했던 혹시 이 얘기 기억나나요? 자, 고1 때는 작년에 얘기했던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은 내신 때 학습이고 3은 평상시 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1 때는 정확하게는 1학기 기준이었습니다. 1학기 때는 내신 때만 열심히 해도 70%는 맞춘다는 거예요. 내신 때만 열심히 해도. 나머지 30%는 평상시 실력으로 결정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상시 실력으로 결정됐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쯤 되니까 서서히 이게 한 5대 5 비중 정도로 나왔습니다. 즉, 내가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최대가 50%였고요. 나머지 50%는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2 때는요, 3대 7 비율이에요. 3대 7 비율. 됐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별로 열심히 뭔가 공부를 안 했다. 그냥 학원 왔고, 그냥 갔고, 막 내가 그냥 오기 직전에 잠깐 바짝 외우고, 뭐 이렇게 했다. 그냥 다녔다. 하신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어떤 학생이 그랬는데, 그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때 6개월의 법칙 이야기를 하죠.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죠.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를 따져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현재 3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면 작년 9월 달이에요. 작년 9월 달. 즉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를 막 이제 대비하 말하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는 시즌이죠. 그게 6개월 전이에요. 그때랑 지금이랑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는가? 그대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별 5개도 성적은 낮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7 기준이니까요. 평상시 실력. 7 기준이 올라갔으니까요.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 기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7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2에서는 서술형과 어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70%만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휘랑 서술형이란 말이야. 여기에 물론 어법도 포함되겠죠. 어법도 포함되는데 일단 이두 가지가 크단 말이에요. 너네 평상시 실력에서. 그러면 탔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 유희어잖아, 유희어. 됐어요? 이 유희어만으로는 이 어휘를 다 메꿀 수는 없어요. 당연히. 왜? 어떤 단어를 넣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이건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메꿔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단어를 좀 신경 써갖고 다음 시간에 유의어를 바로 드릴 겁니다. 이미 유의어 다 만들어 놨어요. 교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2과 유의어를 바로 줄 거고 생각해보면 3과도 미리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어 바로 주고 유의어 테스트를 좀 빠르게 볼 겁니다. 1단계가 유의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작년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작년과 시험 범위가 비슷하다라고 해갖고 작년과 유형과 작년보다 쉽게 나올 수도 있어. 몰라, 이거는 까보기 전까지 몰라. 근데 어찌됐든 간 항상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보편적으로 3대 7 기준으로 나왔었다라는 점, 평상시 실력, 특히 평상시라는 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어와 서술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고요.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 못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 할게요. 특히 우리 제가 그동안 못 봤던 우리 우석이나 창영이, 용성이, 재윤이 제가 한번 좀 기대해 봐도 되겠죠? 좀 달라졌을 거라고? 대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과서 진도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교과서를 아마 이미 다 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제 반 기준으로 본문 5번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 1번을 먼저 가볍게 보고 지금 시간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연속으로 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2과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냐면요.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은 이 교과서는요. 본문 1 그리고 2, 3 4, 5, 6, 7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좀 정확하게 굳이 따지면 7-1,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7-1, 7-2 굳이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를요. 그래서 이 본문 1부분과 본문 7-2 이 두 덩어리는요. 각각 도입부와 결론부가 되겠죠. 당연히. 도입부에서는 7-2 부분에서는요.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본문 2, 3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카스텔이에요. 본문 4, 5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이제 그 뭐냐 그 생강 쿠키 그 저기 리치타르에 대한 이야기죠. 리치타르. 그리고 본문 6, 7에서 나오는 게 그 터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주요 내용들 사실상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요 부분이에요. 요 중간 내용. 됐어요? 이 본문 1과 본문 7-2 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내용적으로는. 왜냐면은 소재를 요지를 제시하고 있거든. 이 교과서 전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시험으로 내기에는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교과서는 내용이 길잖아요. 호흡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체 내용상으로는 되게 중요하지만 시험으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내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스텔에 대한 이야기, 리치타르에 대한 이야기, 터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파트별로 두 문제씩만 낸다라고 해도 12문제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많이 안 내요.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많이 안 내. 대부분 외부지문에서 출제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외부지문이 이번에 평범하게 작년 3월 모의고사로 나온다고 해갖고 20에서 24, 29에서 40, 총 16지문입니다. 16지문. 그러면은 만약 16지문 나오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한 지문당 한 문제씩 내면 16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옵니까? 26문제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럼 교과서에서 약 10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덩어리인데 이 세 개 덩어리에서 하나에서 두 문제씩만 낸다 하면은 딱 요 정도 문제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초반부와 후반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됐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에서 계산하지 않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범용적으로 일단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는 패턴이 하나, 아까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딱 카스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진저브레드 이야기, 생강쿠키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제 터깅, 터깅이 그러니까 본문 3의 마지막, 본문 5의 마지막, 본문 7의 마지막이거든요. 각 마지막에 보면은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뭐뭐한 시대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됐어?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 특히. 그래서 이나프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온 게 특히 예전에 대화고가 이 교과서를 썼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교훈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교훈점을 말해주면서 관계부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출제한다. 부문적으로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하면은 서술형 출제율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각 파트별로, 각 소재별로 마지막 패턴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사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문적으로는 뭐다? 따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문장은 좀 잘 봐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볼게요.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 글의 소재는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걸 까먹게 되거든요. 읽다 보면은 왜냐면 처음에 카스텔 이야기 나올 때는 애들이 막 뭐 인간과 뭐 이렇게 생겼다, 뭐 맛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글의 전체 소재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거예요. 무형 문화유산이야. 무형 문화유산. 알겠죠? 이거를 잊지 말자고요. 자, 첫 문장부터 갑시다. 우리의 무형 문화 linking our past and our future.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다리랍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It is a way. 그것은 즉 우리의 무형 문화재는 방식입니다. The means 수단입니다. By which we shape it.
우리가 그것을 즉 세상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우리가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뭐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단이래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것은요. 또 무형문화재는 is rooted. 자,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제공해줍니다.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의 기반을 제공해줍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 Upon which to build a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자, 요 부분을 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사 뭐가 나왔어? 후부정사가 나왔거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즉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죠. 이게 원래 패턴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릴 거 없습니다.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공간이 좀 좁네요. 판서를 못하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 빈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필기를 해볼게요. 자,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자, 그럼 이 패턴에서 얘를요 지금 위에 쓴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싶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주절의 주어와 이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주어가 일단 똑같아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가 동일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써져 있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안 된다고요. 전치사가 뒤에 가능합니다. 됐어? 끝이야.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후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뭘 어법 문제로 시간 아픈 걸로 출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뒤에 후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뒤에 후부정사를 쓴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돼 있는 거, 필기돼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칠판에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자수서를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upon which to build라고 나와 있죠. upon which to build. 자, 이 upon which to build가 어떻다? upon which it builds. 여기 보이죠, 여기.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면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upon which 나왔고 it이라는 주어에 build라는 동사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형태가. 근데 여기 문장 주어 it. 근데 이 it이 가리키는 게 무형문화재야. 됐어요? Our cultural heritage라고. 됐죠? 자, 일단 주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보면 is라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builds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있는 거 보이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날려버리고 to build라는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 나와 있고요. 됐죠?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어법상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해석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upon which to build. 자, build니까 발전을 쌓아간답니다. for all, 모든 것을 위해. 자, 모두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쌓아나가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기반을 제공해준대. 뭐가? 문화유산이에요. 무형문화재가.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되게 그냥 무형문화재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그냥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축소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말한 이 무형문화재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문화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아리랑이거든요. 아리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좀 미리 스포하는 건데 과거의 아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이 아리랑을 현재에 배운 다음에 이거를 미래에 그대로 계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바꿔서 계승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서 물려받은 거를 현재에 뭐 그대로 받아들이든 약간 변형 버전을 주든 해갖고 미래로 다시 계승시키는 것. 됐어? 이런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생각을 해봐. 이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왜 나왔겠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제가 들은 설로 얘기를 해주자면요. 아리랑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아마 그 노동요의 일종으로 나온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층민들, 이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그냥 노래,
어이고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의미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아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고 아 이때는 세상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떤 수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거든요. 한 됐어요? 이 한을 녹여낸 게 아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으로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무형문화재가 형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그 팔만대장경이 어디 저기 아, 몰라, 나는 위치는 모르고. 아니, 지금 국사 시간이 아니잖아. 아니, 미안해요. 저는 잘 몰라서. 그게 뭐 어디 보관이 돼 있대. 근데 나도 이제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 옛날에 이제 그게 아마 그 저기 누가 뭐 있겠다고? 뭐 이렇게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국사를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이니까 보관을 되게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선조들이 무슨 뭐 거기다가 뭐 아까 뭐 용성이가 말하는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보관을 했나 보죠.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팔만대장경을 다시 현대식 건물에다가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옮겼더니 이제 책에 막 곰팡이가 들고 막 이제 책이 막 낡기 시작하고 막 이렇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놨더니 이제 책이 뭐 이렇게 낡지 않고 잘 보존이 됐다. 뭐 이런 이면 뭔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신경 썼을 거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흙의 상태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여기에 내려지는 햇볕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를 책 보관 기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책 보관 기술. 그럼 이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무형문화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책 보관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선조 됐나요? 이 기술이 왜 이렇게 됐겠냐?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보관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얻을 수 있겠죠. 이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이해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또 이어서 갑니다. 무형문화재는요, is a precious asset. 자,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For 누구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랑 단체랑 개인들에게 있어서. Only they can protect it. 자, 오로지 그들만이 그것을, 즉, 무형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pass it on. pass on 하면은 물려주는 겁니다. 무형문화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일의 세대에게요. The following pages. 자,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는요. Diversity of humans, humanities living heritage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의 대단한 다양성. 됐어요? 거대한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지금 얘를 통해서 너네가 깨닫게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나왔습니다. At a time. 아까 말했던 패턴이죠. 어떠어떠한 시대에. Of rapid and profound change. 우리는 must strengthen our resolve.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켜야 하고요.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To preserve this heritage. 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초반부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개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개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항상 이 끝나는 패턴이 현대생을 같이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식으로 끝나거든요. 패턴이 계속. 그러니까 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사점이 뭡니까? 시사점. 본문 1의 시사점. 결국에는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요. 문화유산 잘 보존하자. 이거잖아. 잘안 보여요? 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글씨가 개떡같아서. 이걸로 쓰면 좀 어려워요, 글씨가. 나도 판서 글씨로 쓰고 싶은데, 이게 좀 미끌미끌해요, 이게 쓰는 게. 그래갖고, 차점은 뭐다?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합시다, 이거라고요. 됐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근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죠. 항상 이 필자는 뭘 같이 얘기하냐면,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꼬집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비판하는 점이 변화의 시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빠르게 변한다라는 건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전 것을 신경 쓰지 않아 앞으로의 것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사실 되게 버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후세에 물려줄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후세에게 이런 문화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비판, 선대에 대한 비판을 함께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질문해도 되는데 네, 죄송해요. 뭐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요. 여기서 만약 쓸 거면 이니치로는 쓸 수 있어요. The way 이니치. 네네네. 그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옷을 벗으세요. 본문 2를 갑시다. 카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카텔이거든요. 잘 안 보이네 근데. 안전은 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실시간 수업하시는 분들은 잘 보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카스텔이에요. 아마 여러분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냐라는 게 있거든요. 피냐? 이게 이제 피냐 부분이에요. 피냐.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엉덩이 만지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피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미지화를 하고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보여줘 봤는데 이 카스텔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n the months, 자, 몇 달간에 between spring and autumn, 자, 봄과 가을 사이에 몇 달간 이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사람들은요 카스텔이라는 걸 만든대요. 그 거리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럼 이 카스텔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의 탑인데 어떤 사람들의 탑이냐?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서로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탑. 이게 바로 카스텔이다. 어쨌든 여기 좀 체크해 봅시다. 바로 여기 raised예요, raised. 됐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and it is often raised랑 똑같다. 보이니? and it is often raised. 얘랑 똑같아요. 됐어?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들어올려진다. 이런 겁니다. at 10 levels. 레벨은 층이고요. 그러니까 10층만큼 높이 종종 들어올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수동태잖아. is raised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네요. 됐어? 그러면 주어가 지금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접속사 and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했습니다. being이 됐어요.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often raised. 얘만 남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분사 구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종종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영작으로 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카스텔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법적인 포인트, 이렇게 분사가 수식하는 것, 그리고 과거 분사가 어법으로 출제해도 좋고 서술형으로 출제해도 둘 다 좋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이 덩어리,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자, 내용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종종 10층만큼 높이 들어 올려진답니다. 10층 높이까지 되기도 한대요. 이냐. 여기서 오아라는 거는 즉이란 뜻입니다. 동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의 베이스, 즉 피냐라는 녀석의 형성은요. is the first step, 첫 단계입니다. in building a castle. 카스텔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탑을 막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 거야. 그러면은 이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침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받침대를 피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애니를 원하는 누구든지 간에 from children, 아이에서부터 senior citizens, 노인들까지 누구든지 간에 can be part of the 피냐. 피냐의 일원이 될 수 있답니다. By supporting the tower, 그 탑을 collapsing, 무너지는 것을 보호함으로써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사람들이 이렇게 서버리면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일치로 출제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피냐라는 것 자체는 카스텔을 쌓는 거에 있어서 기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카스텔의 어떤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피냐라는 것 자체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은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 돼요. 됐어요? 정답 보류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아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써볼게요. 만약에 내용 일치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스텔은 누구나 카스텔 만들기라고 했죠. 카스텔 만들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기에 따라서. 다른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I에서 노인까지 P냐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P냐를 카스텔의 일부로 볼 거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답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의 일치 그러면은 다 일단 이런 애들은 보류해 두는 거야, 보류. 됐어요? 보류해 두고 다른 보기를 봤을 때더 정확한 답이 있다면 그걸 고르면 되고요. 더 정확한 답이 없다면은 얘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 이 본문 기준으로 따지면 얘는 사실 X에 가깝긴 해요. 얘는 X에 가깝긴 해. 왜냐면 일부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카스텔을 쌓기 위해서는 P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문에서. 아까 위를 잠깐 올려볼까요? 위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카스텔을 쌓는 데 있어서 첫 단계가 P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렇게 지지대가 있잖아요. 이 지지대가 P냐잖아. 여기 부분이 카스텔이잖아요. 윗부분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카스텔인 건지 아니면 이 전체가 카스텔인 건지는 이 본문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카스텔 쌓기에 뭔 말인지 알겠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보기문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이 덩어리 전체를 카스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원래 내용 일치는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건 뭐라고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 피냐예요. 피냐.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피냐의 이론이 될수 있다라고. 자, when the 피냐 is born. 자, 피냐가 형성되면은 각각의 층이 진답니다.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가 하나하나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reaches the top. 자, 꼭대기에 도달하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reach라는 거. reach랑 reach2는 다르죠. 됐어요? 두 개는 뜻이 다릅니다. reach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뭐뭐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근데 reach2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뭐뭐로 주로 손을 뻗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요. 리치는 도착하다고요. 리치2는 뻗다요. 뻗다. 손을 뻗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꼭대기에 손을 뻗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도달하면요. 그리고 왜냐면 관중들이 아래에 있는 관중들이 shouts and cheers 소리치고 환호를 한답니다. 이렇게 호우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 일치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이 부분. 이게 아니라 피냐예요. 피냐. 피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확실하긴 하죠. 네. 자, 한번 넘어갈게요. 본문 3번 갑시다. 그렇죠? 아, 그 윗부분도 그 애기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못 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용 일치는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용 일치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저 몰라요, 이거. 니네가 더 잘할 거야, 상식을. 근데 내용 일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식이나 추론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푸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지, 누구나 카스텔의 꼭대기에 갈수 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설령 본문에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나왔어도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본문 3번입니다. 딱딱 사람들에게 많은 걸 의미한답니다. 뭘 의미하는데요? The knowledge, 그 지식은요. 자, 여러분,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해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무형 문화재거든요. 무형 문화재야. 카스텔이라는 거는요, 어떤 형태잖아요. 인간 탑이라는 형태잖아, 형태. 그 형태가 무형 문화재라고 하면요. 카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스텔 만드는 법이야. 카스텔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카스텔이라는 게딱 봐도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딱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 힘 빼면 얘 넘어질래나? 몇 될래나? 막 이런다고요. 또나 같은 거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카스텔이라는 건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하기 힘들겠죠? 네, 이제 할수 없겠죠. 어찌됐든 간. 그러니까 이 카스텔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만드는 방식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면 카스텔을 만드는 법에 대한 지식은 세대에 걸쳐서 축적이 된대요. 세대에 걸쳐서 이 지식이 축적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카스텔을 만들 때 허접하게 만들었었나 보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카스텔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피냐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뭐 이러면서 발전된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세대에 걸쳐서 축적됐고요. 그리고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In a community,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can only be learned, 오로지 배워질 수 있습니다. By practice, 연습을 통해서만. 됐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뭐 카스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 이로만 익혀봐도 익힐 수 있는 거겠죠. 이어서 building one, 자 하나를 만드는 것, 즉 카스텔 하나를 만드는 건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느냐? 사실 이 문장이 좀 중요하거든요. 내용적으로 체크해놓을게요. 이 내용은요. 내용 자, with a strong sense of belonging, belonging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리고 a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and cooperation, cooperation 중요한답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됐어요? 자 사람들에게 이 카스텔 한번 만들어보는 게 뭘 제공한다? 강한 belonging을 제공한다. 소속감을 찾아가게 된 정신을 제공한대요. 팀워크와 협동의 증가된 정신을요. 됐습니까?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고요. 아까 말했죠? 카스텔에서의 포인트는 협력입니다. 협력. 됐어요? 협력이 없으면 카스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 명만 트롤하면 무너져요.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협동하고 협력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아래다가 좀 쓸게요. 자, 이 무형문화재 카스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카스텔. 이 카스텔이라는 거는요.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와 팀워크 그리고 협동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 중요한 것 하는 것 좀 이상해. 중요한 문화재? 문화재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무형 문화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팀워크와 협동이 포인트입니다. 팀워크와 협동. 됐나요? 그러니까 무형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부문일에서. 자, 그러면 무형 문화재를 왜 보존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 아니, 우리가 무형 문화재를 왜 보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스텔이라는 녀석이 어떠냐면은 이 카스텔이라는 거는 근데 이 무형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카스텔이라는 걸 만들게 될 거고 이 카스텔 만들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협력심이나 팀워크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내용 자체가. 잠깐 건너뛰어 볼게. 여기 봐 봐. 뭐라고 하는 거냐? At a time 어떤 시대에 when individual based activities 여기 딱 나왔잖아. 이게 뭐야? 반대되는 내용이지. 개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지배적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됐어요? 지배하는 the theme 정말 뭐처럼 보이냐? To deserve serious attention 정말 진지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individual based act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현대에서의 어떤 지금 문제점을 약간 비판하는 식으로 같이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현대 사람들은 어떻다? 다 개인 플레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무형 문화재를 1에서의 내용이 뭐였다? 무형 문화재 잘 보존하자. 좀 빨리 쓸게요. 글씨는 좀 이해해주세요. 빨리 쓰다 보니까. 무형 문화재를 잘 보존하자. 그러면은 만약 잘 보존이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만약 잘 보존이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카스텔을 경우로 한번 볼게요. 카스텔의 경우. 그럼 카스텔이라는 이 무형 문화재가 사라져. 그럼 그럼 사라지면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팀워크 정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될 테니까. 아니 안 그래도 현대는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현대는 개인주의인데 이 카스텔이 없어지면서 팀워크를 다질 만한 게 더더욱 없어지는 거야. 더 개인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의 핵심은 잘 보존합시다였고 카스텔은 특히나 어떻다? 협동과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 플레이 위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더욱더 가치가 있는 무형 문화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아, 제가 좀 막 피가 겼어 갖고요. 이거는 뭐 필기할 만한 거리는 아예 없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해석 안 한 부분을 좀 마저 하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제 키워드를 봤죠? 이 카스텔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난 소속감과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카스텔은 필요로 한다면 만드는 데 있어서요. 자, 그리고 all of whom 그들 전부는 wear a group color 집단 색깔을 착용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말할 게 있는데요. 잠깐 볼게. 여기에 all of whom이라고 나왔죠. 이 부분.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all of whom. 자, 이 all of whom은요. and all of them. 이거랑 똑같습니다. and all of them. 됐어요? 여기서 참고로 whom이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75에서 500명의 사람들. 이걸 가리키겠죠. 그렇죠? 여기서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 them이라는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and all of whom. 이건 틀렸죠? 접속사를 두 번 썼으니까. 또는 그냥 all of them 이렇게 써버리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틀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답입니다. and all of them 또는 all of whom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된다. 자, 여기에서 위에서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wear a group color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좀 잠깐 지워볼게. 여기 wear a group color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체 티 입는다는 거예요. 단체 티. 근데 이 단체 티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소속감을 주는 거죠. 됐어? 연결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연습 볼까요? 그 색깔은 is a proud element, 공동체의 자부심이래요. 공동체의 자부심이라고 한것 자체가 뭡니까? 소속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주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long for 입니다. The day, 그 날을요. 어떤 날이냐? 왼절 이하하는 날인데요. 자, 여기서의 when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니치로 바꿨어도 됩니다. 자, 어떤 날이냐? They can wear a shirt. 그들이 셔츠를 입어서 play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을 할 날이래요. 그 쌓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한다, 갈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어떠냐? 이 카스텔을 만들기 전부터 벌써 강한 이런 이제 얘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용성이가 말한 거에 대한 그 단서가 좀 여기에 간접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용성이가 뭐 카스텔 만들 때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면 뭐냐면요 주어가 young children이 나왔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building their group castle이라고 나왔네요 그들의 집단 카스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하는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요 내용까지 나와야 일치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이 없다면은 우리 일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자면은 개인 중심 활동들이 대부분 이 대부분의 사람 이런 카스텔 같은 녀석이 있다면은 아, 이 팀워크도 다질 수 있고 협력심도 다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잘 보존하자. 됐어? 이렇게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형으로서 가치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법적인 포인트로 보자면은 뭐 사실 별거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관계부사 when이 쓰였다는 거. 아, 이 관계부사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강조의 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eem to 부정사라는 패턴. 뭐요 정도가 어법으로 볼 만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카스텔을 왜 우리가 잘 보존해 말한 거잖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필자가 이 카스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이자 교훈이자 시사하는 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과를 진도 마무리를 하면은 딱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문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목요일날이 또. 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시간표를 좀 구성을 할 때요. 화요일은 이렇게 중간 시간인데 목요일은 뒷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통일을 해도 됐거든요. 왜 있냐면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풀 수업이에요. 아예 공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제가 좀 뭔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제가 첨삭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끝나고 내가 또 수업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목요일을 뒷시간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뒷시간으로 잡으면 어차피 수업 끝나고도 내가 뭐 이제 여러분 질문이나 이런 거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면 목요일날 난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토요일날 오셔도 됩니다. 토요일날은 제가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약 시간이 가능하다면 저한테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오셔서 질문할 거다 하고 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잘 하셨고, 테스트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이 있죠? 이자 스킬로 가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